이제 주고 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맞짱, 맞짱 중계를 사랑하는 MC 먹낭이 MC 먹지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이곳은 인테리어만큼이나 메뉴부터 평범하지 않습니다. 불맛 가득 품은 우리 아구 불고기부터 네. 야들야들한 속살 위로 간장 소스를 샤르르르 뿌린 간장 오리 불고기까지 네네. 한 번 맛보면 자동 입덕할 수밖에 없는 인천 대산동의 오리 스타디움입니다. 아, 저 식물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 뭐야? 어? 식물이 아니었어요. 어, 뭐야, 이거 음식인데요? 네, 이게 네. 바로 아구 부추 탕수육이에요. 아구 부추 탕수육. 탕수육.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이 탕수육이잖아요. 어. 네, 맞아요. 어, 예. 처음 보는 비주얼이에요. 부추 뿌리를 네. 이제 없애서 잘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네. 너무 아까워서 얘를 한번 갈아서 탕수육 반죽 한번 넣어보자. 아, 반죽에 어. 넣어서.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비주얼도 좋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만 할 수 있는 거지 맛볼 수 없는 거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튀김이 식감이 너무 기분 좋은 식감이고 이 찰짐이 너무 좋은데요? 바삭한 건 기분 너무 좋은데 이 게살 한 마리를 통째로 이렇게 다 끌고 와가지고 깜깜질 없이 다 발라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냥 예. 이게 넣으면 녹잖아요. 그 정도로 고소하고 식감이 너무너무 끝내줍니다. 그 식감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 마저 먹을게요. 예. 마지막에 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향을. 맞아요, 그 식감도. 네, 말씀드린 순간 이제 우리 선수분들이 이제 스타디움에 이제 네. 입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위에서 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 먹으래요. 아, 우리 선수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빨리 또 중계진에 가서 진정을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I will be back! 위대한 성부 돈줄 맞깍들어 왕수대야! 메뉴를 공개합니다. 육지와 바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장 오리 불고기와 고추장 오리 주물럭 그리고 아구 불고기와 아구 부추 탕수육입니다. 아, 그리고요. 20분씩 총 오늘은 3라운드로 진행되는 몸무게전입니다. 와! 저희 간장 오리 불고기 세 개 주세요. 저희는 간장 오리 불고기 두 판이요. 네.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간장 오리 불고기 두 개로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네? 네. 우리는 안 따라가. 일단 보고 가겠다. 좋아, 좋아. 우와.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오. 오, 대박. 양 꽤 많다. 양 엄청 많네. 아. 대단합니다. 부추가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냉한 이 오리고기를 1.8mm로 썰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요. 이 오리는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이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부추를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이야, 직접 만든 이 간장 소스는 설탕을 대신해서 배, 사과드 과일을 이용해서 은은한 자연스러운 단맛을 일단 추가를 했고요. 거기에 마늘과 생강을 함께 더 하루 이상을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 깊은 맛을 내는 거죠. 일단 한 입 먼저 먹어보죠. 그래. 간장 맛있겠다. 달달하겠지? 야, 향 좋아. 냄새 너무 야, 향 좋아. 향 좋아. 부추, 부추. 향 좋아. 짜잔. 우와. 우와. 짜잔.
이윤을 소수 먼저 치고 나갈까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 이윤을 소수 상당한 양입니다. 네. 오! 와! 대단한. 예. 이윤을 소수 일단 하이라이트를 가져갑니다. 자, 윤지 선수도 치고 나가는데요. 예. 어. 원샷 파스터 파스터 그대로 마무리. 마무리 깔끔합니다. 너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대박. 아니 하나도 안 짜고 부드러워요. 말린 선수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네. 야, 우리 반말리. 그렇죠. 오리, 오. 와. 와. 뭐. 와 대단합니다. 와 말린 선수 오리 불고기 먹으니까 진짜 오말리. 아 대단합니다. 어 맛이 맛이 어때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잡내가 안 나고. 아니, 이만큼 먹었는데 지금 벌써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아니 그리고 부추 향 때문에 향이 너무 향긋해. 아 근데 오늘 유독 좀 참기 어렵네요, 그죠? 예. 네. 왜냐면 사실 오리도 지금 이 스타디움에, 야, 부추 향이, 아,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지금 시청자분들께도 이 냄새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고기는 일단 턱이 향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부추가 하는 역할 있죠, 향. 맞습니다. 네, 실은 이 부추가 또 살짝 숨을 죽으면서. 파향 비슷하게 은은하게 풍겨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오리 기름이랑 만나가지고 부추 기름이 돼서 이렇게 진짜로 입안에서 향이 이렇게 맞죠? 부추 해서 부추 해서 가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집에 처음으로 좀 쌈이 작다는 걸 느낍니다. 쌈이 작다는 걸 느낍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깻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와, 깻잎이 작아요, 이 집이. 매운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은데. 와. 그렇죠, 그만큼 저 쌈. 이제 쌈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양을 많이 넣고 싶으니까 쌈이 작아 보인다. 그런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격찬이죠. 야. 아, 저. 아, 저 쌈방녀. 저 쌈방녀. 저는 이 통양파. 야, 퍼포먼스, 퍼포먼스. 양파를 그냥 통양파에다가 이렇게 싸서 양파쌈. 제가 진짜 즐겨 먹는 쌈이거든요. 어, 진짜? 어. 자, 말린 소스. 와, 우와. 와, 우와. 세입이 없어지네요. 지금부터는 2라운드 고추장 오리 주물러 그리고 곤드레밥 주문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살짝 매콤한 거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간장으로 잔잔하게 속을 달랬다면 이제는 살짝 매콤한 게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저희 맛장팀 먼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윤 선수. 네. 저희 고추장 오리 주물럭 두 판 하고요. 곤드레밥 두 개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고추장 오리 주물럭 두 개랑 곤드레밥 하나 주세요. 근데 간장 오리 불고기보다 고기 일단 조금 육안적으로 봤을 때 두꺼워 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왜 그렇죠? 두꺼운 게 맞아요. 살짝 더 두껍게 썰어서 쉽게 찢어지진 않지만 네. 부드러운 식감도 유지를 하셨다고 오리 하고요. 오리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 맞습니다. 그리고 쫄깃함을 좀 더하기 위해서 생 오리 고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오리, 네, 라이브 덕. 또 고추장 양념이 국내산 고춧가루, 그리고 간마늘과 양파, 배, 사과 등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리 고기에 양념을 넣고 버무린 후에 또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그런 양념이라고 합니다.
2라운드 맞짱을 시작합니다. 오, 향 너무 좋아. 라이브 오리, 라이브 더. 진짜 부드러워, 맛있어. 그게 부드러워? 그게 부드러워? 자, 이현우 선수 또 초발 치고 나갑니다. 자, 윤지 선수도 이제, 자, 윤지 선수도 이제 와우. 쌈으로 맞대응하고 있고요. 와우! 일단 먼저 치고 나갑니까? 너무 뜨거워. 자, 윤지야, 윤지야, 카메라 감독님 누굴 생각할까요? 일단 먼저 이현우 선수 치고 나가네요. 윤지, 윤지, 감독님, 윤지, 윤지 맞으세요. 네, 윤지 선수. 윤지, 윤지, 감독님, 윤지, 윤지 맞으세요. 네, 윤지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예. 윤지 선수 마음이 급했어요. 네, 이 선수를 잡고 있는데 윤지 선수가 너무. 만린 선수, 만린 선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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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그거 만진 선수 잡았습니다. 만진 선수, 만진 선수 잡았어, 잡았, 잡았, 잡았어요. 그거 만진 선수 잡았습니다. 만진 선수, 만진 선수. 내가 빨리다. 내가 퍼포먼스의 제왕이다. 만진 선수 잡았어요, 잡았어요.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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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뜨겁다, 실패. 실패. 네, 이거는 덜어놓는 걸로. 여기까지 향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향이 진하다는 건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곤드레 나물 있잖아. 이거 그냥 곤드레 나물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라이브 생 곤드레 나물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향이 나지 않을까. 저도 참 진짜 곤드레 밥 좋아하는데. 그렇죠. 곤드레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아, 뭐야 뭐야 이게 뭔데? 왜? 맛있겠다. 양념장에 부추를 살짝 곁들여 주셨거든요. 갓 끓는 곤드레 밥이거든요. 와. 전 뒤를 돌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저분은 큰일 나요 그러면. 아 왜요? 한번 봅시다. 저는 4, 3, 2, 1 2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 아구 불고기 그리고 아구 부추 탕수육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게 탕수육이에요? 탕수육 칼라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일단 비주얼에 먼저 놀라십시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추가 주문 갑니다 저거. 야,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 와 근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니, 와 뭐야? 아 나 이게 제일 궁금했다니까. 아니. 그렇죠. 팬들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래요? 기본 정보의 절정이죠. 자.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쫀득하고 말캉해? 나 이런 식감 처음이야. 진짜? 바삭함이 진짜 기본 좋은 거의 절정이죠. 겉바 속 쫀득해요. 와 진짜 맛있다. 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아구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 오 우리 말리 씨가 진심일 겁니다, 막. 사장님 좀 아구 탕수육 하나만 더 주세요. 자 봐요 바로 추가 주문. 맛장팀 아구 부추 탕수육 한 개 추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쫀득쫀득하다. 어떻게 이렇게 떡도 먹는 것 같고 탕수육 먹는 것 같고 멘보샤 킹크랩 다 먹는 맛이에요. 와 진짜 이 안 이제 다 이루어져 있어. 말리야 울지 마. 와, 향이 완전 술탕이 장난 아닌데 이거요. 완전 숯불구이 그때 숯불구이. 이 아구불고기는 고춧가루, 고추장을 베이스로 만든 특제 양념 소스에 고추 기름과 함께 이 아구를 볶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오동통한 아구 속살까지 양념이 잘 배라고
이 같은 과정을 두 번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분량까지 더해가지고 비린내를 또 잡으셨다고 해요. 어? 맞죠? 냄새부터 분량이 와. 부드러워. 탱글 부드럽다. 탱글 부드러워. 맛장팀은 주문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간장 불고기 하나, 고추장 오리 주물럭 하나, 곤드레 밥 하나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님 왜 혼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형님 나 먹을 거예요? 왜 혼자 결정하시냐고요? 조금 있으면 알게 돼. 대박이다. 저 NBA 특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손님 초대권이 있으니까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홍경석 매니저를 초대하겠습니다. 아, 매니저님! 든든하다. 와, 경석아! 자, 홍 매니저님 몸무게도 재고 오십시오. 경석아! 정확하게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자, 시작! 바로 안녕하세요. 빨리. 와! 와! 뭐야? 와! Let's go! 아, 그러지 말고 이거 빨리 드시고 가세요. 이거 그러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물 드시고 가세요, 물. 자. 자, 매니저 10, 9, 8, 7, 6, 5, 4, 3, 2, 3.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예, 매니저님은 이제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5, 4, 3, 2, 1.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짱이 종료됐습니다. 양 선수단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겼다! 그리고 우리 네. 또 맞짱 후에 우리 맞짱 팀은 308kg으로 증량에 성공했습니다. 12kg라고? 3분 만에 정장한 몸무게는? 0.9kg으로! 0.9kg으로! 와! 경석아! 두 선수의 몸무게가 177kg! 177kg! 자! 자, 리액션 정리해주시고요. 하나! 예! 오늘의 우승팀은 맞짱팀! 경석아! 오늘의 MVP. 아, 기대돼요. 자, 그러면 이제 후보 두 분을 먼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아니, 통량파 퍼포먼스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통량파 퍼포먼스가 네. 너무 좋았대요. 너무 맛있겠어요. 또 한 명의 후보군은 누굽니까?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시기도 하고 약간 공부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일단 감동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MVP는요? 김태윤 선수. 와! 김태윤 선수. 와! 김태윤 선수. 와!